이봐요. 지금 누구한테 감히? 감히요? 이 사장님이면 병원 직원이나 그 가족한테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겁니까? 그만해 우리야. 어서 모시고 가세요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사과 필요 없습니다. 아, 반드시 이 사장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야 제발. 갑시다. 세상에 뭔 저런 경호 빠진 옆에 내가 다 있대야? 응? 이사장이면 다요? 응? 어디 가? 아, 집 앞에 남자친구가 와서 잠깐.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는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 아, 근데 남사친보다 좀 더 가깝긴 한데. 얼른 나가봐. 금방 들어올게요. 우리 오늘부터 일일 할래. 찌찌뽕. 에? 찌찌뽕? 사실 저 오늘 두리 씨한테 고백하러 왔거든요. 고백이요? 저 두리 씨를 좋아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온 우주만큼. 나도요. 나도 도영 씨 좋아해요. 많이 많이. 어, 역시 어? 하다가 아주 그냥 시원 좋아졌는데. 얼래? 여보, 이거 한 가운데 손잡고 있는 둘은 누구야? 우리 오빠랑 수지 언니요. 둘이서 맨날 손잡고 산책 가는 거 아라가 다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2층 그 방 이제 그만 치웁시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어딜 치우자고요? 30년이면 그만할 때도 됐어요. 이제 그 방 현성이 아이를 위한 방으로 만듭시다.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이혼에 대해서도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버리다. 당신 지금 내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없을 작정이에요? 불가능한 희망보다는 우리도 남들처럼 살 수 있다는 기대 가능한 희망에 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때요? 열은 심하지 않네요. 이 기침이 좀 오래 가는데 내가 병원 가면서 소아과에 데려갈게요. 당신이요? 아주머니한테 현성이 맡기고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전에 외래도 수술 일정 없어서 시간 충분해요. 진료 마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올게요. 그래요, 그럼. 현우야, 아빠랑 병원 다녀와. 엄마 집에서 기다릴게. 네, 해야지. 네. 자. 야, 현우 좋아하는 말고네. 현우야, 엄마 빠빠이 해야지. 엄마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다녀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가자. 빠빠이, 형아. 엄마가 데려갈 걸. 내가 병원에 데려만 갔어도 네가 그렇게 사라지진 않았을 텐데. 어,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 내려가 있어요. 어머님은 좀 괜찮으세요? 아이방 어머니께 잘 건의해봐. 네? 네. 네 능력 한번 보자. 아버님. 사실은 저한테 형이 있었어요. 네? 현성 씨한테 형이요? 그럼 그 형은 지금?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유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다면 누군가 돈을 요구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아니었대요. 나야 워낙 어렸을 때라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 지금 저 방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를 못 하셨으니까요. 혹시 형 실종에 아버님이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감쪽같이 사라졌나 봐요. 그랬구나. 이제야 두 분의 그동안의 모습이 다 이해돼요. 내가 우리 집안 분위기 힘들어했던 이유 이제 좀 알겠죠. 그래서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하네요. 나영 씨도 다 알게 돼서. 아버님 오늘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 놓으셨어요. 그동안 내내 남처럼 대하시다가. 어머님 잘 설득해서 그 방을 아이방으로 만들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콩이를 위해서라도. 예, 드리 씨. 지금 내가 인터넷에서 뭘 좀 발견했는데 한번 볼래요? 그 강만철이라는 작곡가인데 사기죄로 피소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드리 씨. 이 사람이에요, 찰리강. 진짜? 혹시 돈 입금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입금 직전이었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절대로 입금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아, 당연하죠. 고마워요, 드리 씨.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요. 아버지, 이거 좀 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며칠 전에 만난 작곡가요. 나 같은 가수 지망생들 상대로 접근해서 앨범 내준다고 수천만 원씩 뜯어내다 사기로 피수당했대요. 뭐야? 당신 이 입금 눌렀어? 아니야,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러.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우리 방금 전재산 또 날릴 뻔한 거야? 자, 이사님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미안한데 자리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 반드시 사과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이봐요, 최우리 선생. 효심이 지나치면 무모한 거예요, 하님. 혹시 이사님께 지키면 제 자리가 위험해질 거다, 그런 경고신가요? 저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공과사를 구분 안 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무례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본 이상 그대로 참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글쎄. 여전히 뭐가 불안한 거야? 내가 불안할 게 뭐가 있어. 아니면 됐고. 아주 오래전 아이를 잃었습니다. 우리 부부. 네? 여보! 아, 여보. 아니, 당신 언제 왔어요? 두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사모님. 원장님, 다신 여기 안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시다가 사모님이 힘드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닥쳐, 당신은!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비정상적이니까.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요? 비정상? 당신의 지금 이런 행동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원장님. 자, 아라야.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어. 아빠가 저 간식 만들어 놓고 부를게. 얼마랑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했는데요? 아, 참. 안에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집에 먼저 들어가, 얼른. 사모님 감정 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해요. 부탁할게요, 원장님.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힘드신 사모님 더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선영 씨. 동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뭔데 날 동정해? 동정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잃어봐서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만들 하시죠. 대체 뭐들 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가 당신들 부부싸움 하는 곳이에요? 그만해, 삼촌. 아니요. 부탁인데 다시 오지 마세요. 예? 여기 또 다시 오시면 나 그땐 안 참습니다. 그만 갑시다. 어서 나와요, 그만. 대체 왜 또 받아준 거예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했어야지. 아라는? 누님이랑 집에 들여보냈어요. 삼촌. 자? 아, 나 할 얘기 있는데. 자면서 들어. 뭐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냥 누구한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근데 나 아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막 꽉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 아, 숨을 잘 못 쉬겠어. 수경이 온전히 엄마 딸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포기해놓고. 아, 나 왜 이러냐. 아, 깜짝이야. 삼촌. 거기서 뭐해? 어?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그럼 저 안에서 자고 있는 건 누군데? 아, 추정하게 수경이랑 나랑 방 바꿨어. 에? 그럼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수경이 왜? 수경이?
무슨 얘긴데? 너 설마 지난번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건 아니지? 지금 밖에 우리 사위도 와 있는데. 내일 법원 증인 출석하신다면서요? 어? 어, 그러기로 했어. 가셔서 어떻게 증언하실 건지 생각은 하셨어요? 예. 너 지금 그거 다신 받으러 온 거니?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제가 워낙 장윤자 씨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뭐? 장윤자 씨? 순간순간 본인 감정,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잘도 빠져나가는 거 특기시잖아요. 아, 야, 살살 좀 말해. 살살 좀. 아, 우리 한사방이 특기라도 하면. 나랑 우리 엄마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게 한 잘못 조금이라도 뉘우치신다면 내일 증언 꼭 솔직하게 다 하셔야 해요. 아셨죠? 아, 글쎄 알았다니까 그러네. 두고 볼게요 그럼. 아, 그래 알았어. 아, 예, 저기 할머니랑 아버지가 백숙 먹고 가라고 붙잡아도. 식사하시는데 죄송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나야 엄마. 어떡하니? 기껏 와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가서 수지 그기 집에. 아우 진짜. 내일 법원 간다고 했지. 증언 해주지 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증언하면 진수지랑 채울이 진짜 남매되니까 증언해주지 말라고. 야 어떻게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엄마. 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수지랑 그 의사가 남매되면 왜 안 되는데? 아까 현석 씨 표정 못 봤어? 그 사람 아직도 진수지한테 미련 있어. 어머 얘 설마. 설마는 무슨 설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키운 정이 있으니까 난 절대 포기 못한다고 판사 앞에서 뭐 울고불고 난리라도 쳐봐. 아, 야 나영아 엄마 진짜 너무 난감해. 아, 그나마 네 아빠 옆에 붙어 살려면 엄마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알아서 해. 엄마 딸 해들 안주인으로 끝까지 잘 살길 바란다면. 야 나영아, 야 진나요, 야. 차라도 한 잔 가져올까요? 뭐 아니면 시원한 칵테일이라도? 아니요, 됐어요. 그때 왜 모르는 척했어요? 네? 뭘요? 마당집 사장님, 우리 집에 출장 내려왔을 때 내가 물었었잖아요. 원래 아는 사이냐고. 나영 씨 부모님이랑도. 왜 대답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수지 언니 친엄마가 우리 아버지 전부인인데 부모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나나 우리 부모님 입장은 뭐가 되냐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난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냥 대답을 안 했을 뿐이지. 현성 씨라면 그 상황에서 그런 자기 집 치부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 얘기는 그만해요. 그런데 최순상이랑 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럼 남매잖아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진수지 얘기를 할 건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목소리 낮춰요. 집에 어른들 계시는데.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마음 푸세요. 그만. 아니요. 이제라도 오해가 풀리셨으면 다행이에요. 실은 엊그제도 사과하러 온 건데 남편이 제 아픈 곳에 건드는 바람에. 이해해요. 다른 상처도 아니고 원장님이 실수하셨어요. 그날 그러셨잖아요. 사장님도 자식을 잃었다고. 네. 27년 동안 제 딸을 잃어버린 채로 서로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어쩌다가? 하지만 최근에 딸을 찾았어요. 네? 어떻게요?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럼 그 딸은 지금? 저랑 함께 살아요. 이 집에서. 그게 정말이세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제 딸, 이사장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해대병원 진수지 선생이 제 딸이었어요. 네? 진수지 선생이 사장님 따님이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이사장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 내서 찾아보세요.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간절하신데 그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느낀 것 같아요. 다들 죽었을 거라고, 포기하라고, 가망 없다고만 했는데. 엄마는 자기 자식 그렇게 쉽게 포기 못하죠. 오셨어요, 이사장님. 어머니께 사과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미안했어요, 최 선생. 고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그동안의 제 무례 용서하세요. 무례는요? 어머니가 참 든든하시겠어요. 최 선생 같은 아들이 옆에 있어서.